안녕하세요. 이번에 이제 네 번째 시간이죠. 제자도에 있어서의 우선순위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순위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가장 중요하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냐 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게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딱 하나만 가져가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다른 걸 다 버리고 아마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갖겠죠. 어떤 사람이 뭐 재밌는 얘기를 그런 얘기를 했대요. 서로 이혼하자고 이제 그런 사람인데 그 대신 당신하고 이혼하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나만 가져갈 수는 있겠지 해주겠다. 그랬더니 그 부인이 제일 중요한 건 누구를 택했겠어요? 남편을 제일 중요하다고 택했다 그러면 이혼이 안 되겠죠. 이게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은 그 우리들 마음 속에 무엇이 가장 첫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해요. 왜 그런 얘기 하냐면 제자도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첫째 자리에 둬야 된다 하는 것이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속에 첫째 자리에 계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22장 37절 또 38절 보면 거기도 그런 말씀하고 있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시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첫째로 하나님을 우리 마음 속에 첫째 자리에 둬야 된다. 이게 제자도에 있어서 요구되는 조건이에요. 아까 우리가 전 시간에 배운 것처럼 거절이 있어서는 안 된다. 또 돌아가는 길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 다 알고 보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째 자리에 하나님을 둬야 된다. 하나님은 구약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을 첫째 자리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 자리에. 그래야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구약에도 쭉 우리가 아브라함 그 전에도 보면 사람들이 그 왕들도 보면은 하나님을 첫째 자리에 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 첫째 자리에 두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자세가 틀려지는데 첫째 자리에 두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순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으니까. 그런데 제자도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첫째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첫째 자리에 둬야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구약을 보든 신약을 보든지 우리가 보면 우리가 때때로 의문점을 갖는 게 왜 하나님은 자꾸 자기를 첫째 자리에 들어가실까? 또 성경에 보면 왜 하나님께서 첫째 자리에 둔 사람들을 그렇게 칭찬하실까? 그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 뭐냐면 하나님을 첫째 자리에 두면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지만 받죠. 두 번째로 보면은 그것이 결국은 나를 위한 거란 말이에요. 나를 위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우리를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원래 우리를 창조한 목적대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 창조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첫째 자리에 둘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도 그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로 우리가 제자의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첫째 자리에 둬야 된다. 하나님을 절대로 둘째 자리에 둬서는 안 된다. 두 번째로는 뭘 볼 수 있냐면 우리가 우리 삶에서 우선순위를 잘 해야 돼. 우선순위. 첫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에 이 공과에 보면은 일시적인 것보다는 영원한 것이 우선이어야 된다. 일시적인 것보다는 영원한 것. 여러분이 아마 사도 바울이 한 말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영원함이니라. 이 세상에는 일시적인 것들이 아주 많아요. 일시적인 것들. 유행이라든지 뭐 물건이라든지 아니면 그 뭐 많은 것들이 다 일시적으로 지나간 것들이 아주 많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그 삶에 있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우선순위가 발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그게 뭐냐? 영원한 것이 먼저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일시적인 것보다는. 예를 들자면 우리가 그런 얘기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의 육체를 고쳐주는 의사가 있는가 하면 영혼을 고쳐주는 의사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어느 것이 더 영원한 것이냐? 영적인 것이 훨씬 더 지속되는 것이죠. 오래 지속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시적인 것보다는 영원한 것을 먼저 둬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영적인 것, 하나님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은 영원한 것. 쉽게 말해서,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사는데, 여기까지가 우리가 사는 거예요. 여기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일시적인 거라는 뭐냐면, 이 땅에 살 동안에 있어도 있을 일이에요. 왜, 이건 뭐, 해봐야 사람 인생이 70이요, 강건한 80이라도, 지금 뭐 100살까지 살지만은, 남는 것은 뭐냐,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몇 년이냐, 여기는 끝이 없는 거래요. 끝이 없어. 이건 영원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에 있어서 우리가 하는 일들이 이 땅에 속한 것이 있는가 하면 영혼에 속한 것이 있어요. 그 제자의 삶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영원한 것을 먼저 생각하고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과일나무를 심는다 해도 3년에 따먹을 수 있는 것인가 하면은 10년을 키워야 하는 것도 있고 각각 틀리듯이 이 세상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 예를 들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다 그럴 때 영혼 구원이라 할 때는 영혼에 속한 것인데 영원토록 그 결과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혼에 대한 영원한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 세상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육적인 것이고 하나는 영적인 것인데 영원한 것이 있고 일시적인 것이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보이는 것, 일시적인 걸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서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앞으로 가야 할 나라도 영원한 나라이고 앞으로 누려야 할 복도 영원한 복이고 받을 기업도 영원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은 이게 전부인 줄 알고 A, B, C 그런다고 하면 이 A에서 B까지가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불신자들. 그런데 그들을 사는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시적인 것보다는 영원한 것이 우선이어야 된다. 먼저 와야 된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육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것이 먼저 와야 된다. 사람은 내가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있는 동안에는 다 하고 싶은 일 못다 하고 죽어요. 다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 못다 해. 그런데 그러면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오냐면 그 중에 어느 것을 먼저 할 거냐라고 하는 항상 선택이 와요. 그럼 뭐가 먼저 와야 되느냐? 육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것이 먼저 와야 된다. 그게 제자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거예요. 우선순위. 그 영원이 남는 것이니까. 영원한 것이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만일 우리의 바라는 것이 이생뿐이면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우리 바라고 일하는 것이 이 땅에 속한 것 뿐이면 우리가 세상 가장 불쌍한 자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다 지나갈 거고 다 썩을 거고 썩을 것이고 일시적인 거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것만 위해서 살고 이 세상에만 심고 이 세상을만 기대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불행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것이 우선 순위에 있어야 된다. 먼저 와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물질적인 것보다는 사람이 더 먼저 와야 된다. 근데 요즘은 희한한 세상이 돼가지고 돈 때문에 부모도 죽이고 돈 때문에 사람도 죽이고 그러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뭐가 먼저예요? 물질이 먼저예요? 사람이 먼저예요? 물질이 먼저예요. 물질 만능주의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자적에서는 물질보다는 사람이 더 먼저 와야 된다. 더 중요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우선순위가 바로 되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의 책임을 완수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여러 가지 책임이 주어져요. 제자들의 삶에 있어서 책임이 주어지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생각해 봐요.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를 낳았어. 자녀가 아빠 나 밥 줘요 배고파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모가 뭐라 그래요? 내 책임 아니야. 그래? 그렇진 않지. 그렇진 않는단 말이에요. 왜냐면 낳았으니까 부모 책임이라 그 말이에요. 그럼 사람으로서 세상에 살아가려면, 적어도 사람은 세상에 살아가려면 몇 가지 면 책임이 있냐면, 첫째로는 하나,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두 번째로는 무슨 책임이 있냐면은, 여기에서 뭐냐면 사람들에 대한 책임. 세 번째로는 또 뭐냐면, 불신자들에 대한 책임. 우선 적어놓고 설명을 드릴게요. 불신자들에 대한 책임, 그 다음에는 일반적으로 삶에 대한 책임이 있고, 그 다음에는 가정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제자로서 우리 살아갈 때. 자, 하나님에 대한 책임을 생각해. 왜 하나님에 대한 우리 책임이 있느냐? 마땅히 피조물로서 우리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겨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그래서 저 책임을 우리가 다 하지 아니할 때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제대로 살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건 뭐 이제 나중에 더 강조하겠지만, 그 다음에 사람들에 대한 책임.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책임을 묻는 것도 다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서로 이웃 간에 서로 아는 사람들 가운데 참 책임이 다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웃집에 사는 사람이 저번에 이제 그 TV에 나온 걸 잠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뭐가 나오냐면, 한 사람이 자기 남편이 일찍 죽었는데 아들을 둘 키웠는데, 하나는 자기 이제 그 부인인데, 부인은 암이 걸려가지고 죽게 생겼고, 큰 아들은 그 치료할 수 없는 백혈병 걸려가지고 빈혈병 걸려가지고 거의 죽게 됐고, 막내 아들은 또 무슨 간염 걸려가지고 또 치료하고 있고. 그러니까 셋이 가정에 있는데 전혀 없어가지고, 저기 뭐 볼 사람이 없어가지고 고기를 언제 먹었는지도 모르고 라면 몇 개나 가지고 뭐 며칠을 살았다고 그러는데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옆집에 돈이 많은 사람이 살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말하기를, 저 사람들은 난 책임 없어. 그러면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그 말이에요. 길을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사람 살려주세요 그러는데 나 책임이 아니야. 그리고 지나가면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그것은 짐승만도 못한 놈이라고. 왜? 사람은 책임이 있다 그 말, 책임. 무슨 책임이 있느냐?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더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예를 들어서 한번 봐요. 이 A라는 사람이 영원히 지금 지옥으로 향해 가고 있는데, 내가 그를 모른 척 한다는 것은 사람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는 거지. 차를 몰고 어떤 사람이 낭떠러리를 향해 가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거기 가면 죽습니다라고 말해주는 것이 우리의 도리인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도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육적으로도, 영적과 육적 다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 가난한 사람들은 돌아갈 책임을 가지고 있고, 병든 사람들도 우리가 도와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고, 사고 난 사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마땅히 인간의 도리라고 그래요. 도리로서 해야 할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다. 불신자들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불신자들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복음을 전할. 사도 바울 그랬잖아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로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걸 보면, 첫째로는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상을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고, 여러 가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일 중에 하나라는 게 불신자들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우리 책임을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에 있어요? 삶에 있어서 우리의 책임이 또 지게 된다. 예를 들자면 뭐 아내에 대한 책임도 있고, 자녀들에 대한 책임도 있고, 직장에서 우리가 열심히
또 믿는 사람으로서 해야 할 책임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 삶에 주어지는 책임이 있어요. 성경에도 자기 가정을 잘 돌아보지 못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교회를 돌아보려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은 자기가 가정에서 사회에서 또는 교회에서 자기의 책임을 다해야 할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성공적인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크게 나눠서 우리가 권과에 나와 있는 것처럼 크게 나눠서 첫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첫째 자리에 둔다고 하는 것, 하나님 첫째 자리에 둔다고 하는 것, 첫째 자리.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서 우선순위, 우선순위를 개발해야 된다는 것. 세 번째로는 우리가 우리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하는 것. 네 번째로는 여기는 뭐냐면 바른 결정을 해야 된다. 사람들은 삶을 보면 다 순간순간이 결정의 순간이, 결정하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뭐, 직장은 어떤 직장을 갈 것인가, 학교는 어떤 학교를 갈 것인가, 또 배우자를 어떤 사람을 만날 것인가, 사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모든 것이 다 알고 보면 선택이에요. 선택할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바른 결정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시간을 사용할 때 있어서 어떻게 우리 시간을 사용할 것인가? 이거 제자 삶에 대단히 중요한 거죠. 또 우리가 돈을 사용할 때라든지 돈을 사용할 때에도 우리가 그걸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또 그 외에도 우리가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결정할 것이 참 많단 말이에요. 그럼 제자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결정을 할 때 바른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결정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올바른 가치관이 아주 중요해요. 가치관. 이게 없으면 안 돼. 사람들은 이 잘못된 정보를 아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에 있어서 잘못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정보가 바른 정보여야지 올바른 결정을 하게 되는데 정보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른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정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접하게 되지만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을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별로 잘 안 보기 때문에 또 그 안에 성경이 없기 때문에 잘못된 결정을 할 수밖에 없고 그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서 삶을 제자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게 돼요. 여기 공과를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한 주를 택해서 한 주에 내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 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컴퓨터에 시간을 많이 보내요. 특별히 뭐예요? 게임하는데. 컴퓨터 게임하는데. 어떤 사람도 신문 읽는데 막 몇 시간씩 보내요.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아이고 제가요 시간이 너무 없어서요 못하겠어요 그런데 알고 보면 딴 데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연속극 보는데 연속극도 한두 개 안 보지 또 여러 개 보니까 또 시간 많이 투자돼. 컴퓨터에 하루 종일 앉아 있고 게임하고 어떤 사람도 운동한다고 그냥 일주일에 몇 번씩 축구한다고 계속 시간 보내고 다른 시간 다 있는데 무슨 시간이 없느냐 성경 볼 시간이 없어. 성경 볼 시간. 우선순위 안 맞는 뭐가 중요해? 사람은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세 끼는 먹잖아요. 우선순위 있어서 먹는 게 앞서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바른 가치관은 어디에 근거했냐면 진리에 근거해야 된다. 바른 가치관이 진리에 근거하지 않으면 바른 가치관이라고 말할 수가 없고 진리에 근거해서 결정을 하지 않으면 잘못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저도 인터넷이나 또 이 이메일이나 또 이 핸드폰을 통해서 많은 정보가 오죠.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뭐 어디에 투자하라 뭐 해라 뭐 그런 정보들이 많이 온단 말이에요. 또 어떨 때는 전화가 오는데 뭐 무슨 전화가 오냐면 당신의 지금 당신의 그 소포가 지금 와가지고 우체국에 지금 오고 있다 그래서 뭐 몇 번 누르라 그러는데 그거 다 뭐예요? 사기 전화예요. 사기 전화.
그런데 그걸 만약에 우리가 사기를 잘못 듣고 만약에 어떤 결정했다 그러면 사기를 당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 삶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바른 결정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바른 가치관은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의 진리에서 나온다 그 말이에요. 진리에서. 하나님 진리를 모르면 바른 올바른 물건이 뭐가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육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것이 먼저 와야 된다. 이게 어디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에서 바른 가치관. 뭐가 더 중요하다? 영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 일시적인 것보다는 영원한 것이 왜 더 중요하냐? 누가 말하고 있냐? 성경이 말하고 하나님의 진리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다시 말 진리에 입각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진리에 서 있지 않으면 바른 결정을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의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삶에서 우선순 첫째로 삶에서 우선순위가 잡히게 돼. 성경을 알게 됩니다. 성경을 모르면 우선순위가 안 잡혀. 어떤 사람들은 평생 동안 자 봐요. 보자고요. 성경에 솔로몬이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이게 솔로몬이 생각하는 우선순위. 그래서 술도 마셔오고 많은 아내들도 택하고 또 집도 잘 지어보고 이거 즐거움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그것으로 만족을 누릴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해서 결국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헛되니 모든 헛되다라고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결정을 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진리로 무장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서 말하고 있는 게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진리로. 그래서 먼저는 그리스도인들은 제자들은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바른 결정을 하게 된다. 바른 결정을 하려면 하나님의 진리로 무장하고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진리를 무장하려면 성경 말씀에 능해야 된다. 골로새서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풍성히 거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자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뭐냐?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선순위가 올바라야 참다운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 우선순위에 있어서 가장 먼저 와야 할 건 뭐냐면 항상 하나님이 먼저 와야 된다. 하나님이 먼저 와야 된다. 두 번째로 있어서는 우리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개발해야 되는데 그 첫째로는 일시적인 것보다는 영원한 것이 먼저 와야 된다. 그 다음에 육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것이 먼저 와야 된다. 그리고 이제 뚝 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그 우선순위가 있는데 그 모든 것에 있어서 바른 결정을 하려면 우리의 가치관이 제대로 돼 있어야 된다. 가치관이 제대로 되려면 하나님의 진리로 무장을 해야 된다. 진리는 하나님 진리가 뭐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장할 수 있다. 이렇게 반대로 올라가 봐요. 그러면 먼저는 하나님의 성경에 능하게 되면 우리가 진리로 무장을 하게 되고 진리로 무장을 하게 되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게 되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게 되면 바른 결정을 하게 되고 바른 결정을 하게 되면 육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걸 더 우선순위에 두게 되고 일시적인 것보다는 영원한 것을 더 우선순위에 두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첫째 자리에 두게 된다. 이것이 다 이 순서로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안 돼 있어서는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가 어려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내 삶을 내 몸을 새롭게 산 제사로 하나님에게 드리고 있는가? 또 그 근처는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다윗은 내 마음과 합한 자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나의 생각이 다윗 생각과 같고 다윗의 생각이 나의 생각과 같다는 얘기예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에게서 중요한 것은 다윗에게서 중요하고 다윗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서. 이게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첫째 자리에 있고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 하나님도 영원한 것이 일적인 것보다 중요하게 생각하시니까 더 중요하고 육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것도 중요하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이것에 있어서 가치관 자체도 영적인 가치관이니까 올바라 되어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다윗에 대해 그렇게 하신 말씀처럼 제자도 봐요. 제자 그럼 거기에 누가 있어요? 선생님. 선생의 관심사가 제자의 관심사예요. 선생이 싫어하는 것은 제자도 안 먹어. 예를 들어서 불교를 예를 들자고 하면은 불교의 석가모니가 살생을 하지 말라 하기 때문에 불교인들 보면은 고기를 안 먹어. 왜? 그 선생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주님이 싫어하는 것은 제자도 싫어하고 주님이 좋아하는 것은 제자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바른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영적인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 과에서 지금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거예요. 제자의 도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바로바로 돼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첫째 자리에 계시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바로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요한 것은 성경에도 보면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했는데 우리의 양심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나를 세우지 않으면 세울 데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될 때는 우리가 진리로 무장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능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말씀에 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앉았을 때나 섰을 때나 누웠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말씀을 강론할 것이고 그리고 이 말씀을 내 옆에 두고 주야로 묵상할 주야하면 언제예요? 낮이나 밤이나 그것을 묵상해서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행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마에다 붙이고 손목에다 달고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두고 접하게 될 때 그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변할 수밖에 없고 그 올바른 진리로 무장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올바른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가 힘들다는 거죠. 자, 이제 한마디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선생이에요. 여러분과 나는 이제 제자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우리는 제자는 이 세상의 선생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우리가 주님의 기도도 보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라고 아버지께 그 기도를 가르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제자들의 소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어서 뭐가 중요하냐? 선생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선순위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선생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우리의 삶의 최대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선생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게 우선순위가 잘 되어 있다는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원하신 대로 우리 생각을 바로 가지고 있다는 거고 그럼 그렇게 했을 때 선생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매일매일 삶의 결정에서 우리가 올바른 결정들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경에 능해. 왜 그러냐면 자 성경을 보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만약의 경우에 주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오셔서 날마다 우리를 가르치고 그런다면 우리가 성경을 안 봐도 되겠죠. 예, 주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면 되니까. 근데 무엇이 왜 문제냐면은 주님은 벌써 약 2000년 전에 하늘로 올라가셨고 그분이 기록한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모든 하신 말씀들이 그분이 뭘 원하시는지 그분이 뭘 싫어하시는지 그분의 계획이 어떤지 그 모든 것들을 다 성경에다가
기록해 두셨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성경에 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아버지 주님의 뜻을 알 수 있고 주님의 계획을 알 수 있고 주님이 뭐가 중요하다고 하시는지 알 수가 있고 그것을 성경에 수리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게 되면 주님 세상에서 성취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능하라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에 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세상에는 성경을 보지 못하게 하는 세상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뭐 볼 게 너무 많아. 뭐 텔레비도 많고 컴퓨터도 많고 그래가지고 할 수 있으면 성경을 못 보게 만든 세상이 마귀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잘 안 봐.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보는 게 뭐냐면 창세기. 왜냐면 해마가 새해가 되면 창세기 시작했다가 그 다음에 창세기 끝나고 레위기에서 끝난 사람이 아주 많아요. 왜냐면 레위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을 안 봐. 그리고 이제 다른 걸 더 많이 보니까 이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안 하고 싶어도 안 돼. 왜냐하면 무장되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진짜 이 세상에서 이 많은 그 지금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그 뭐 영화, 컴퓨터 뭐 많은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젖어서 늘 말씀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두면은 주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제자로서.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대가가 지불돼야 한다. 대가가. 대가 지불 안 되면 안 돼. 사실은 오늘날에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산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그 많은 사람 중에 제자들이 예수님 당시에 12명의 제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냥 제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힘든 삶을 살았지만은 그들은 큰 보상을 받겠죠. 예를 들어 모세라든지 아브라함이라든지 또 다윗이라든지 그 외에 많은 위대한 일꾼들 사도 바울이라든지 세례 요한이라든지 베드로라든지 그런 제자들은 다 이렇게 험난한 삶을 살았고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돼 있었고 그들은 물질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걸 더 우선순위 생각했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게 하는 건 영원합니다. 그들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요? 보이지 않은 건 영원하고 보이는 건 잠깐이라는 건 바로 이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 때문에 그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올바른 성공적인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의 가치관 제대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우선순위가 바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 봐요. 제자 A, 제자 B. 이 사람은 돈이 첫째다. 우리가 성공에 대해 이야기할 때 성공의 가장 큰 게 뭐냐 그러면 사람들이 돈 많은 거 이야기하는데 그 다음에 뭐냐 뭐 권력, 명예. 이 사람이 성공적인 제자의 삶을 살아갈 확률은 몇 프로예요? 제로예요, 제로. 그 이 사람은 우선순위에서 뭐냐? 하나님이 첫째다. 물질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것이 더 우선이다. 그 다음에 일시적인 것보다는 영원한 것이 더 우선이다. 이런 우선순위가 돼 있으면 이 사람은 제자의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확률이 100%죠. 이 사람은 몇 프로예요? 0%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사람은 이런 우선순위를 가지고,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서는 제로,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 그러나 이러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으면은 제자의 삶을 살아갈 확률이 거의 100%예요. 그러니까 제자로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우선순위부터 받게 된다. 첫째로는 하나님이 그 마음에 첫째 자리에 자리 잡고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그 인생의 최대로 목표로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일시적인 것보다는 영원한 것이 우선이어야 되고 물질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것이 더 우선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에 있어서도 첫째 하나님에 대한 책임이 첫째이고 두 번째로는 사람 물질보다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 세 번째로는 불신자들에 대한 그리고 가족의 또 사회에 여러 가지로 자기가 해야 할 책임 그것들의 우선순위를 둔 사람이 올바른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 아시겠죠? 다음 시간에 계속.